창원 LG 세이커스의 2019-2020 시즌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3위를 차지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 상당히 선수층의 변화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떠났고요. 그 대신에 정희재 선수와 김동량 선수가 영입이 됐고 박병호 선수도 영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또 외국인 선수는 버논 맥클린 선수를 꼽으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럼 외국인 선수 구성에 대해서 이동환 기자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에서 뛰었었죠. 두 시즌 전에. 오리온에서 뛰었던 버논 맥클린을 데려오는 동시에 캐디 라렌을 데려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름값만 보면은 누가 주전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왜냐면 캐디 라렌도 되게 유명한 선수거든요. 유럽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국 선수를 좀 화려하게 구성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가 지금 현직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어떤 외국 선수 구성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팀인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고, 특히 이번 시즌은 김종규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 선수들이 사실상 골밑을 거의 지배를 해줘야 되는, 끌고 가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더욱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는 제임스 메이스, 김종규 이 트윈타워로 갔었고, 특히 메이스가 정말 공격에서 좀 과도할 정도로 많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맥클린과 라렌은 메이스와는 전혀 다른 타입의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맥클린은 오리온에 있을 때도 트위스 감독이 되게 좀 잘 써먹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되게 다재다능하게 좀 활용을 했었고, 그러니까 LG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 메이스 굉장히 단조롭게 썼습니다. 그게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만약에 현지 감독이나 LG 코칭 스태프가 제임스 메이스 쓰듯이 맥클린과 라렌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데려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클린은 메이스보다는 조금 더 다재다능한 타입의 선수고, 캐디 라렌도 조금 뭐랄까 슈팅력이 굉장히 좋은, 근데 뭐 이제 1대1 공격으로 막 득점 올리는 이런 타입이 아닌, 그러니까 2대1 게임에서 좀 가드와 짝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슈팅 범위가 넓은 그런 타입의 외국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G는 이 두 선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이스처럼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예. 덧붙여서 말하면 저는 이제 맥클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뭐 좀 좋은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오리온에서만큼의 어떤 그런 위력을 갖다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리온에 있을 때 맥클린은 리그 최상급 센터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고 뭐 패싱도 괜찮고 골밑에서 어떤 지배력이 있는 그런 센터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약간 기량이 상향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버논 맥클린보다 운동 능력도 좀 더 뛰어나고 높이도 좀 더 있는 그런 센터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올 시즌 맥클린이 오리온 때와 같은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떨어질 것이다 저는 라고 생각이 들고, 캐리를 아는 선수 같은 경우에 LG가 진짜 잘 써야 된다는 말에 이동환 기자 얘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좋은 건 뭐냐면 공격력, 외곽도 되고 내곽도 되고, 그리고 수비, 수비가 세로 수비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높이가 엄청 좋고 최고죠. 예. 수비에 엄청난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의 치명적인 약점이 기본적으로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김종규가 못할 때였던 그런 모습들, 뭐 예를 들어서 2대 공격을 하는데 패싱을 그냥 흘려버린다든가, 아니면 1대 포스트업을 하는데 무릎 맞고 공이 나가버린다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정도로 이 수비가 아니 턴오버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선수거든요. 근데 현족 감독이 이런 캐디 라렌 같은 경우에 이런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 캐디 라렌 선수 자체는 매력이 굉장히 넘치는데 LG와서 과연 이게 적응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좀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네, 두 분께서 외국인 선수 활용법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에 더해서 사실 LG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진이 상당히 좀 약했던 것이 지난 시즌서부터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드들을 3번으로 그냥 3번 수비로 쓰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포워드진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지난 시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LG의 유일한 약점은 포워드다. 포워드가 너무 없다. 강병현이 주전이고 거기에 뭐 정창영 이런 선수들이 백업으로 나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LG가 메울 수 있는 어떤
카드들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김종규가 있고 메이스가 있으니까 더블 포스터가 기본적으로 있으면 어떤 한 포지션이 약했을 때는 그건 전술적으로 메울 수 있는 어떤 옵션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달라요. 어떤 면이 또 다르냐면 포드가 진짜 없어도 너무 없어요. 여전히 강병현 그리고 김준영이라고 좀 마른 선수 있죠. 그 선수 있죠. 네. 정준원, 정희재. 정희재 같은 경우에는 KCC에서도 뭐 식스맨이긴 했는데 핵심 식스맨은 아니었어요. 그냥 작년 좀 반짝했었고 이 선수가 풀타임을 떴을 때 어떤 입증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지션이 약하면 센터 쪽에서 좀 이렇게 지원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규가 없죠. 그 박인태, 김동량, 주지훈이 있는데 김동량이 괜찮은 선수이긴 하지만 사실 김종규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손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포드가 약해요. 그렇게 본다면 게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또 4쿼터밖에 못 돼요. 외국인 선수가. 그러니까 쿼터당 한 명씩밖에 못 뛰면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2, 3쿼터에는 그런 약점이 어느 정도 없어졌지만 LG의 지금 이런 약점이 좀 더 노골적으로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현주 감독이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 포워드진 부재에 대해서 류동혁 기자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은 사실 맥클린이라는 선수는 투맨 게임에서 좀 강점을 드러내는 선수이고 오리온이 잘 활용을 했던 부분도 맥클린 선수를 실질적인 외곽에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패스, A패스를 생산해주는 이 시즌에 당시에 그 맥클린 선수가 어시스트를 평균 3.7개를 했습니다. 거의 뭐 가드, 웬만한 가드의 수치였는데 근데 결국 LG도 맥클린과 뭐 김시래 선수의 투맨 게임 요게 베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동환 기자가 생각하는 LG의 이런 투맨 게임의 완성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맥클린의 1위 게임 정말 저는 정말 중요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리온에서는 맥클린을 굉장히 좀 볼터치를 많이 하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가드랑 연계 플레이 그러니까 단순히 맥클린이 스크리너가 되는 게 아니라 맥클린이 엘보나 3루 라인 바로 앞쪽에서 볼을 터치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달려오는 오리온 국내 선수들과 1위 게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금 더 유기적으로 쓸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드가 그냥 먼저 공을 가지고 있다가 맥클린이 와가지고 스크린을 거는 곳과 맥클린이 먼저 엘보에서 볼을 터치하면서 자기 옵션 한번 본 다음에 그 자신에게 달려오는 가드와 가드에게 볼을 넘겨주면서 핸드오프 패스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하면서 1위 게임 하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부담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근데 LG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정적으로 2대 게임을 전개해요. 굉장히 뻔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맥클린을 데려갔을 때 우려되는 게 그거죠. 맥클린은 사실은 오리온처럼 그렇게 써야 조금 더 그 특유의 다재다능함 그리고 그런 2대 게임을 전개했을 때 어떤 시야 같은 것도 극대화되는데 LG가 그거를 얼마나 살려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지난 시즌 메이스 뭐 살려준다 더 뭐 팀플레이 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안 됐거든요. 결국에는 거의 뭐 몰빵론,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의문스러워요. 저는 예. 100% 동감을 하는데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게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기본적으로 뭐 지난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기본적으로 상대가 준비하는 수비의 준비의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또 실제 경기에서 나타나는 득점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격차를 갖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게 1승, 2승 또는 그게 1패, 2패가 쌓이면서 순위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죠. 근데 김시래나 뭐 조성민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노련하기 때문에 맥클린의 그런 활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뭔가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그럴 텐데 지금 LG가 객관적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경기 승패에서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까라고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럼 이어서 류 기자님이 덧붙여서 올 시즌 LG의 성적과 주목해야 할 키플레이어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LG가 최하위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6강 가기가 힘들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맥클린과 라렌이 오긴 왔고 이 선수들이 괜찮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드니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LG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김시래하고 맥클린 그리고
캐디 라렌의 어떤 수비를 극대화시키는 어떤 포메이션을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한다면 뭔가 반등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LG가 10위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LG의 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맥클린 선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디 라렌 선수라고 처음에는 저는 꼽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활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맥클린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전 센터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고 김시래, 조성민하고 유기적인 어떤 플레이가 다 해야만, 그리고 그게 아마 LG의 가장 메인 공격 옵션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LG의 어떤 순위 변동이 순위 변동이 좀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류 기자님께서는 LG를 10위로 뽑아주셨고 이동환 기자님께서는 올 시즌 LG의 성적 어떻게 보시고 네. 키플레이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의 비슷한데 저는 9위 놓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내 선수 전력이, 그러니까 포워드진 얘기를 되게 잘하셨는데 지난 시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비슷할 것 같고 결국에는 김희래, 조성민, 강병현 네, 이제, 뭐, 국내 빅맨 자원 한 명에, 이제 외국 선수 한 명, 이런 식의 라인업이 구성이 될 것 같고, LG가 지난 시즌에 뭐, 외국 선수를 활용을 너무 단순하게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벤치가 너무 약한 것도 문제였거든요. 주전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선수 몇 명에게 의존하는 농구를 했었는데, 올 시즌에 그게 달라질 것인가?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모습일 것 같고, 결국에는 김시래의 어떤 부담만 커지는 그런 농구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LG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조성민이 좀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김시래가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많이 했었고 2-3쿼터는 단신 외국 선수의 그런 역할을 맡겼었는데 이제 뭐 2인보 1인 출전이니까 조성민이 예전에 KT에서 하던 것처럼 1인 게임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김시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면은 LG가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성적 자체는 크게 기대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9위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LG의 성적을 하위권으로 좀 점쳐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LG가 그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프로그램이 또 농구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기자분의 의견과 또 상반되게 LG가 좀 잘해서 예상을 뒤엎고 잘해서 이 프로그램도 계속 흥행을 해서 이게 또 농구 부흥에 좀 한 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